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28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양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요, 예언자들의 박해라는 그런 제목을 지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와 또 율법학자들까지 불행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49절에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바로 예언자들은 바로 하느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라든가 또 전쟁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악으로부터의 어떤 그 경고, 재앙 이런 것들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을 누군가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유형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사뭇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예언을 뭐라고 합니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예자를 한자로 쓰면 예는 맡긴다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느냐? 언.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에게 맡겨서 그 맡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는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전하게 하는 것들이 거짓 예언자지만 참 예언자는요,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계시된 하느님의 이 뜻을, 하느님의 계시를 드러내도록 완성하는 것이 참 예언자예요. 하느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의 정신을 늘 비추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예언자들에 대한 빛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언자들의 이러한 권고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 회개와 구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예언의 선물들은
늘 교회의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이고 주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언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이 예언자와 사도를 너희들에 보냈는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 알고 있듯이 폭력의 이러한 행동도 일어나게 합니다. 3개월 전에 이탈리아에서요, 이태리 신부님이 튀니지의 이민자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튀니지 이민자는 아마 정신질환자일 겁니다. 이 신부님한테 케어받던 사람이, 이 신부님께서는 늘 노숙자들에게, 이민자들에게 다가가서 식사를 해주고 보살핌을 받는데, 바로 이 시민, 튀니지의 시민, 이민자가 그 신부님을 살해한 겁니다.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일어나게 돼 있죠.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암살당한다는 것,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대로 된이 시간이 안 지켜졌을 때, 제대로 된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작은 예지만 버스 시간표가 쭉 있는데 버스 시간대로 안 나올 때, 기차 시간이 있는데 기차 시간대로 안 나올 때, 물론 사고라든가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점에서 올바른 길 안에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죠. 그것이 예언의 역할이고요. 그런 점에서 과학자들과 이 예술가들은요, 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참 것을 추구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노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정의로운 예언자, 정의 예언자들 아모스라든가 늘 분노가 동반되지만 이 분노는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적 화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악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징벌을 하고자 할 때, 악을 고발을 하고자 할 때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분노로, 격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올바르게 존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과 의견들을 바꾸도록 원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적이 될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뭘 바꾸려고 할 때 진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학자들은 늘 질문합니다. 무엇이 원죄의 효과이고 원죄의 요소인가? 원죄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라든가 어떤 그 악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이런 것들을 원죄라고 하죠. 구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원죄의 요소들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주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마음의 불분명함, 생각의 몽롱함,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의 원죄의 요소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병든 눈으로서 양심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병든 눈처럼 눈이 나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양심도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병든 눈으로는요, 어떤 것도 그 자체, 있는 그 사물 그 자체의 모습들을 정말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오류와
어떠한 그 사기와 어떠한 책략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죽이고 받게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하느님의 도움과 힘을 믿어야 되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늘잘 바라보도록 하느님께 요청해야 되기 때문이죠. 힘을. 끝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린다. 지식의 열쇠.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기쁘지 않은 때가 언제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열쇠를 잊어버렸다든가 또 어떤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어려울 때집 열쇠를 잊어버리고 집을 향할 때 불안한 거예요. 왜요? 혹시 도둑을 맞아서 도둑이 중요한 걸다 가져가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열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은 바로 열쇠로 잠겨진 성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언자가 바로 그런 마음을 찾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못 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어떤 점에서 잠겨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의 문이 잠겨있을 때 우리들은 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우리 마음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어서 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쇠가 될수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되겠고 그것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구멍에 내가 스스로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이런 상황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 또는 어떤 그 비은총의 시간, 절망의 시간, 행복과 절망으로 다가가는 그런 문에 어떤 길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선으로부터 악을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의 열쇠, 식별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인간을 제대로 알아차리도록 하는 열쇠일까요? 바로 그 길은 참으로 어느 곳이든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그 길일 겁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길, 바로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늘 도달하고 싶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성실성과 함께 응답을 할 때에 바로 우리 생명의 길은 가치가 있고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히 만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바로 판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식별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러한 열쇠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열쇠를 발견해요?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열도록, 발견하도록, 우리는 열쇠를 늘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이 지식의 열쇠를 찾는데 주님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